서울공항은 공군기지죠. 이 서울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는 하루에도 수십 대씩 송파구 상공을 날아다니는데 일대 주민들이 소음은 물론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군용 정찰기와 수송기 등이 계속해서 상공을 날아다닙니다.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면 특히 폭격기 같은 거 지나가면은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수대야를 떨어뜨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정도로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실제 소음 측정기를 이용해 비행기 소음을 측정해봤는데 나온 수치는 82dB.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65dB보다 17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항공소음의 경우 데시벨 단위로 표현하지 않아 소음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행 항로는 일대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과 가락동 일대 아파트는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것. 그러나 고도 제한에 걸려 22층에서 최대 27층까지로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 재건축이 안 되잖아. 높이 못 올라갔잖아요, 더 이상. 상황이 이렇자 구의회에서는 항공기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소음 및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이 좀 어렵다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 고도 제한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좀 건의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관계 부서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 하지만 현재 서울공항 피해와 관련된 가시적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기지 피해 지원법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비행 항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공군 측에 비행 항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